라이프 사연 하나 할게요. 화면 좀 다양하게 조심조심. 페이퍼입니다. 배우 3명의 첫인상은? 우리 인혁이 형은 처음 봤을 때 저기 있네. 뭔가가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었어요. 뭔가 되게 형 같고 괜찮아. 그러니까 형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 같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지금은 편한 사이가 되어버려가지고. 형 태민이가 친구하면 진짜 좋은 스타일이다. 그래? 연우? 저런다 으이그. 연우는 굉장히 뭐요? 야 소보가 안녕하세요 이성노입니다. 본인들의 이름으로 제작 발표의 현장에 커피차 플렉스 할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. 이거 진짜 큰 기회다. 드라마 대박을 기원하는 소원 팔찌 빨리 만들기입니다. 파이팅! 시작! 근데 이게 진짜 하면 소원이 이루어져? 어? 뭐라고?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데. 난 다시 맞습니다! 이야. 그래도 백컷 진짜 빨리 진짜 빨리 했다. 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. 귀여운 거네. 이거 써야 되는 거야. 네. 이거 저희 때 이번에는 키워드 게임을 해볼 건데요. 각자 현영 씨는 뭔가 가장 먼저 본인의 키워드를 맞히시는 분이 두 번째. 네, 이거 사람은 아니야.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? 진짜 위험했다. 와. 이거는 진짜 보는 사람마다 달라. 그렇네. 실수했다. 이거를 다섯 글자로 설명을 해. 다섯 글자에서 일곱 글자 사이. 너 같은 사람. 선호는 찢어. 몸은 사람을 찢어. 아 그런 거지?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? 그럼요. 아, 힌트 정확하게 이거 하나 어떻게 주면 돼? 열어? 태민이 만찢나. 오늘 계기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현 대한민국에서는 사진을 한 번에 딱 4장 찍는 게 유행이라던데 조선시대 때부터 트렌드에 민감한 사월이가 기본적 못참기. 먼저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. 좋아요. 왜 TV에서 많이 보는데 진짜 숟가락까지 숟가락이야. 손가락 다섯 개. 아쉽습니다. 말이 안 나왔습니다. 진짜 손가락 다섯 개는 무슨 의미예요? 환호하고 있어. 멋있어. 네. 오케이. 아, 4시쯤 5시 나오는 거죠? 네. 아이돌 만나. 맞아. 그치, 그치. 이거 사실이잖아. 수마 잠수 활동해도 되지 않을까? 인사. 네, 첫 번째 계신 분. 저는 조선에서 2023년으로 오기. 맛있는 음식들을 못 먹 끝나는 건 힘듭니다. 대박이다. 너무 어려웠다. 왜 사진만 찍어 있는데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마이크만. 사실 지금 이제 촬영을 4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9월 중순 정도 됐는데 이제 워낙 이렇게 오래 보고 자주 보다 보니까 호흡은 이미 너무 잘 맞았고 이렇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. 케미가 좋았던 배우? 아 이거 진짜 한 명 뽑기 너무 힘들어요. 셋 다 친해지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케미가 셋 다 좋습니다. 저는 그 밸런스 게임이요. 밸런스 게임 질문 저 밸런스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질문이 되게 참신하고 좋았습니다. 이렇게 동료 배우분들이랑 드라마 현장에서 촬영만 하다가 색다른 촬영을 해보니까 되게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.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